자, 바로 인사 한번 네. 해보도록 할까요? 우리 피싱걸스 반갑습니다. 우리 K스테이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조그만 피그 파크라 퀸 피싱걸스 마켓놀 예이! 예이! 안녕하세요! 아 진짜 아, 너무 아, 다 좋은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그 약간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설명만 잠깐 천천히 똥꼬발랄 똥꼬발랄 비글비글 비글비글 비글. 펑크락 펑크락 퀸 퀸 네 저희가 펑크 밴드라서 네, 네 펑크락 밴드라서 펑크락 퀸 피싱걸스 낙앤롤 낙앤롤 네 저희가 낚시 소녀단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다음에 예이 그다음 마지막에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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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호 씨 뭐 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해야지 어떻게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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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늘 너무 최고인데요 와 좋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에는 역시 피싱걸스 낚시왕이죠. 무대 뒤로 푸른 바다가 쫙 펼쳐졌어요. 그렇죠? 네, 쫙 펼쳐졌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네, 일단 지금 대본상에는 이렇게 썼어요. 대본상에 써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. 네. 전 이미 바다 낚시 가서 물고기 다섯 마리 잡고 야무지게 회까지 떠먹고 왔잖아요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라고 써 있는데. 아이고 무슨 일이야? 아이고 아이고. 아니, 절대 뭐 아이고. 다른 얘기는 아니고 진짜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낚시왕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이, 저도 춤추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안무가 아니, 약간 딴다라라라라라 네, 약간 나오더라고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, 이 노래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예! 아니, 네,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아, 혹시 제가 만들었어요? 핑거님이신가요? 예예. 예. 아니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핑거님이 물고기를 또 입에도 못 대신다고. 정말 싫어요. 정말 싫어요. 네. 그냥 싫은 것도 아니고 정말 싫어요. 그냥 밴드 네임을 잘못 적어가지고 만들게 된 노래예요. 아하. 아니 그러면 또 이게 물고기도 못 드시고 이러면은 또 작사하기도 네.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잡히는 낚시 어종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다 검색해서 가사로 썼어요. 이야 정말 아니 좀 기억에 남았던 게. 플라스틱 물고기는 싫어. 먹고 싶지 않아요. 싫어. 작사 너무 기가 막히게 싫어. 잘하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멋있습니다. 팀명이 피싱걸스가 아니었다면 이 곡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관객이나 낙자 한번 낚아보자 하면서 지은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네. 만약에 여기서 또 만약에가 나옵니다. 오늘 저희 아, 이 K스테이지 테마 예. 그죠. 만약에 피싱걸스에게 수십만 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곡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? 어.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저희 파괴와 수십만 명의 관객들 다 부셔버릴 거야! 부셔버리게. 내가 부셔버릴 거야! 아니 이게 부서지면 이, 제가 쓸어 담겠습니다. 다 내 거. 멤버분들 이 밸런스가 너무 좋다. 예, 아니, 에너지가 와 장난 아니죠. 예. 일단 이 멤버분들 보니까 누가 봐도 밴드 하려고 이 태어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. 혹시 밴드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있어요? 니가 불렀잖아요? 있어? 언니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. 언니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. 그리고 언니도 데리고 왔어요. 네. 언니가 그러면은 네. 어떻게 된 거죠? 그랬더니 파괴할 거야가 나왔어요. 네, 저는 사실 약간 부모님이 음악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해서 음악하기로 생각했어요. 일단 특별하신 거죠? 특별한 사람. 네, 특별한 사람. 우리 다 특별한 사람. 평범해 했지만 아, 그럼 난 음악할게. 아, 일단 그럼 핑거님께서 다들 이렇게 밴드 하자고 이렇게. 아니요 그냥 뭐 저는 먹고 살만해서 했어요. 아 먹고 살만해서? 네, 원래 이게 밴드라는 것이 이렇게 돈 없잖아요. 내 돈 못 벌고 이래가지고 저같이 원래 좀 있는 집 자식들만 네, 하게 되는 것이 밴드 아닌가. 정말 멋있습니다. 이거 저 이런 답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아, 네. 어, 이 락앤롤 맞는 것 같아요. 먹고 살만해서 했어요. 먹고 살만해서요. 나도 언젠가 한번 이거 꼭 해보겠습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메로나 하나만. 아, 네 그렇다면 만약에 밴드를 하지 않았다면 혹시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으신가요? 어, 궁금하다. 뭐 엄마 등골 빼먹고 살고 있죠. 엄마 등골 빼먹고 그것도 하나의 자식이라서. 네, 그것도 직업이죠 사실 그치. 어떻게 보면. 예. 저가 사실 홈 프로텍터라고. 홈 프로텍터? 네, 제 이제 제가 엑스요? 사실 직업이 있어요. 직업이 있어요. 네, 밴드 말고 제 이제 서브 직업인데 서브 직업? 홈 프로텍터. 홈 프로텍터 한국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? 집 지킴이예요. 집 지킴이. 아,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. 그거. 어, 맞아요. 쉬워 보이지만. 예. 누가 벨 누르면은 문도 열어주고. 어,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. 벨 누르면 문 열어야지. 예, 또 다른 멤버분들은 있으신가요?
아, 뭐 저도 뭐 결론은 비슷한데 아마 졸업 못하고 계속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등골 빼먹고 있지 않았을까. 아, 참 대단한 직업인 것 같아요. 네. 등골 브레이커, 이게 말로만 쉽지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. 이 네.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. 밴드를 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천직이었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. 우리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피싱걸스 신곡이 또 나왔네요. 이번에는 또 얼마나 더 재미있는 곡이 나왔을까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. 이번 신곡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. 저희 이번에 발매한 신곡 파괴왕은요. 이제 일상생활을 사시면서 답답하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저희 그럴 때 시원하게 부셔버릴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저희 후렴구가 되게 인상적이에요.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다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좋습니다. 좋아요. 한번 맛보기로 살짝. 아, 그럴까요? 예. 진짜요? 그럴까요? 예. 이거 안 준비돼 있던 거거든요. 안 준비돼 있던 건 원래 이래요. 방송이. 해보세요. 예. 네, 저희가 사실 대본도 안 보긴 했는데. 대본도 안 봤어요. 원래 이게 생방이 또 묘미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그렇죠. 저희 강아지를 보고 조금 영감을 얻어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인데 후렴을 이제 강아지가 하울링 하듯이 네네네. 세상에 한이 많은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강아지 하울링 하듯이 이 부분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저희 시작! 오! 구호선지 욕철 안에 갇혀 내 안에 파괴왕이 깨어난다! 이렇게 됩니다. 너무 신나. 빨리 들어보고 싶다. 우리 그러면 하나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. 네. 우리 최근 멤버분들 안에서 그럼 이 파괴왕이 깨어난 순간이 있을지 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파괴왕이 깨어날 준비가 다 나요? 네, 네, 준비됐습니다. 준비가 됐어요? 아, 노래 부를 준비가 딱 된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저 하나만 더. 네. 만약에 파괴왕이 눈에 보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? 네 얼굴. 아. 저처럼 잘생겼으면 파괴를 해도 저희 괜찮지 않을까? 네, 저희 유일한 메가히트곡 응 네 얼굴 홍보해봤습니다. 아, 응 네 얼굴 이런 큰 네. 그림 정말 아니 홍보 잘 된 것 같아요. 저는 이미 이게 신경이 쓰여서 꼭 들어볼 것 같아요. 저도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들어봐요. 그래 그래 네 얼굴 잘생겼네요. 네,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네. 잘생기셨어요. 아, 꼭 들어봐요. 아, 고맙습니다. 예. 기분이 좋아요 제가. 아니 일단은 이 노래가 내 안에 파괴왕의 모습을 각자 이제 시청자분들 또 이제 청취자분들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보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자 파괴왕 만나보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일단은 저희의 이런 돌발적인 대답에도 이렇게 되게 유쾌하게 답변 우리 다 받아주신 우리 MC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실게요. 락앤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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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청자분들께 우리 뿌띠가 한마디 해주세요. 뿌띠. 뿌띠. 네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진짜 너무 매력 있는 밴드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다 부숴버릴 거야. 출근부터 퇴근까지 발생하는 모든 분노를 녹여낸 피싱걸스의 파괴왕 지금 바로 보시죠. 예! 예!